네, 저는 민주학교 황상호입니다. 지난 3월 27일 상원 하원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 경기 부양 정책을 내놓았죠. 최종 사인했죠. 총 2조 달러를 시장 경제에 풀어놓기로 했습니다. 오늘 저희는 지난 영상에서 특히 개인들에게 돌아가는 부분, 엄플로이먼트 인슈런스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지난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했던 질문 중에 내가 우버 운전자다, 셀프 임플로이어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하느냐, 정부 지원책을 받으면 공적 부조 새로운 법안에 걸려서 내가 향후 영주권을 받는데 손해를 끼치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했습니다. 제가 최대한 있는 정보를 찾아서 가까운 답변들을 준비했거든요. 영상을 따라가시다 보면 어느 정도 해답을 얻을 수 있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민주학교에서 일하면서 여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많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는 아래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합니다.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래야지 여러분에게 최대한 많이 자주 이제 그 자료를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최근 나온 그 뉴스 보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내용은 그 NPR 기사입니다. 제목을 보시면 총 2조 달러 코로나 바이러스 에이드 패키지가 풀렸다라는 내용이고요. 여러 가지 정책들 중에 그 중에 그 개인들에게 돌아가는 금액이 5,600억 달러로 가장 큽니다. 이어 뭐 대기업, 그리고 주, 지역 정부, 공공보건 부분에 많은 돈이 투입되네요. 개인에게 돌아가는 것 중에 가장 먼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죠. 캐시로 지급되는 금액인데요. 아마 이 부분은 워낙 관심들을 많은 상황들이라서 숙지하고 계실 텐데요.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성인 기준 1인당 연간 총소득 세금 세전 연간 소득이 7만 5천 달러 이하이신 분들은 1인당 1,200달러를 3주 이내에 IRS에서 계좌로 쏘거나 아니면 책으로 우편으로 통해서 지급이 됩니다. 부부 기준은 15만 달러가 되겠죠. 그러면 2,400달러를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1인당 7만 5천 달러가 초과되시는 분이다. 그러면 이제 그 받으실 수 있는 현금 혜택이 점점 줄어들고요. 9만 9천 달러를 연간 그 초과해서 받는다. 그러면 돌아가시는 금액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1인당 500달러고요. 피부양자로 돼 있는 성인들에게는 그 돌아가는 금액이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은 그 서류 미비자들 중에서 ITIN을 가지고 세금을 납부했던 분들은 이번 그 현금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 많이 안타깝고 좀 화나는 일일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 이웃들 중에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요. 따뜻한 손길과 연대 의식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실업급여에 대해서 연방정부가 2,600억 달러를 그 내놓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굉장히 큰 금액이죠. 캘리포니아의 경우 그 EDD를 받으시는 분들, 실직을 당해서 그런 분들을 한해서 그 최대 450달러의 그 EDD 금액 플러스 그 연방정부가 일주일당 600달러를 그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3주 이내로 그 신청하면 3주 이내로 지급하기로 했거든요. 굉장히 큰 금액이죠. 캘리포니아의 경우 기존 26주를 받으실 수 있던 실업급여 그 기간이 최대 13주 더 확장됐습니다. 그래서 최대 39주 동안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어떤 노동자들은 그 실제 받던 월급보다 이런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게 돼서 법안 채택 과정에서 공화당 일부 의원들이 반대를 하게 됐는데요. 근데 워낙 이 사안들이 심각한 상황들이라 그 작은 문제들은 차치하고 이 총론을 통과시키자는 의견이 강해서 이제 무시하고 이 법안들이 이렇게 통과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요. 이런 그 실업급여를 받거나 혹은 또 연방정부의 추가 그 현금 혜택을 받으면 향후 그 영주권을 받으시는 분들이 그 공적 부조로 인해서 영주권을 받는데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곤 하시는데요. 이 부분이 애매하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EDD는 신규 그 개정된 공적 부조 불이익 그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EDD라는 것이 그 고용주가
고용주가 EDD 그 고용개발부에 매달 그 디덕션 그 보험금을 낸 것을 피 고용인이 향후 퇴직 후에 이제 그 보험금으로서 받아가는 거거든요. 기업이 낸 돈을 개인들이 이제 받아가는 거기 때문에 공적부조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이번 신규 법안 이전에 그 이민법 변호사들은 이것도 이제 꺼림직하니까 받지 마라, 맞는 게 어떻겠냐라는 조언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알고는 계시고요. 하지만 공적부조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연방정부에서 주는 600달러의 성격은 무엇이냐라는 게 또 숙제로 남아있는 거죠. 이게 어쨌든지 EDD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공적부조 대상이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연방정부가 이 600달러를 어쨌든지 현금을 주기 때문에 이민국 심사관이 이제 태클을 걸 수도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나온 것이 없습니다. 다만 좀 여러가지 기사라든지 그 이민국 시류를 알 수 있는 여러가지 그 자료를 한번 읽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 기사는요, 한 그 로펌에서 이번 그 CARES Act 패키지에 대한 어떤 질의와 응답을 한 내용이거든요. 여기 한번 그 내용을 보고 힌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Will I be considered a public charge if I receive the rebate? 그러니까 이런 공적부조 그 CARES Act 관련된 공적부조 금액을 받으면 이게 public charge로 간주되느냐라는 질문이죠. 이 로펌에서는 아니다 라고 간단 명료하게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tax credit으로 간주된 거기 때문에 이제 향후 이민법 파일링에 대해서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로펌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내가 일을 하지 못해서 푸드 스탬프를 받게 됐다, 혹은 그 공적부조 안에 리스트에 된 그런 현금성 혹은 비현금성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병원을 가서 주사를 맞아야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냐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일부 해답을 USCIS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발표하는 그 긴급한 내용으로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공식적으로는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을 경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어떤 피검사 테스트 아니면 누구 의사를 만나거나 했던 그런 기록이 있으면 이제 향후 그 기록이 있고 그리고 그런 것 과정을 통해서 받은 공적부조는 향후 이민국 심사관이 이런 그 공적부조의 대상으로 포함시키지 않는다 라고 이제 이 상에서는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또 반문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뭐 테스트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다, 그리고 걱정된 아이를 케어하느라 공적부조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USCIS에서 어떻게 대답하느냐, 관련된 상황과 믿을 만한 정보들을 통해서 USCIS가 나중에 이제 그 신분 그 변경하시는 분들의 토탈리티,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참고할 거다 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공적부조 대상을 쓰면 피해를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 그런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 라고 하는 거니까요, 꼭 유념해 두시고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가장 많이 하셨던 질문 중 하나가, 내가 우버 운전자인데 운전을 못하겠다, 뭐 너무 겁나서, 그러면 손님도 없고 그러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느냐 라고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만 해도 그 컨트랙터들은 받을 수 없었는데, 이번 확장된 법안을 통해서는 이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분들을 보통 이제 gig workers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gig은 그 1920년대 미국의 그 재즈 음악이 유행했을 때 이제 흑인 밴드들이 많이 불려다녔잖아요. 그때 이제 땜방식 혹은 이제 급하게 나와서 음악을 했던 그 음악가들을 이제 gig 밴드에서 gig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보통 플랫폼 노동자를 보고 미국에서는 gig workers 혹은 gig industry라고 표현을 합니다. 확장된 법안에서는 그 우버 운전자, 리프트 운전자, 배달하는 포스트메이츠 노동자, 에어비앤비 운영자까지 그 실업급여를 EDD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풀타임으로 나는 이거를 했다라고 증명이 되면 이제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는 풀타임으로 일하진 않았고, 그, 내 풀타임 따로 있고, 이제 사이드 잡으로 이제 일을 했다라는 경우도 풀타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면 이게 사이드 잡으로 했던 분들도 이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실업급여 신청자들과 같이 그 풀타임을 이제 못하게 됐다라는 게 증명이 되면 플러스 연방정부 $600도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기한도 다른 것과 동등하게 적용받습니다. 참고로 이 정책에 대해서는 이제 비판의 목소리도 일부 있긴 합니다. 빅테크 이런 큰 기업들이 당연히 그 감당해야 될 몫을 이제 베일아웃 구제금융처럼 이제 정부가 이제 보상하게 됐다라고 하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가령 우리 경제를 이런 커다란 그 호수라고 칩시다. 그럼 작은 물고기들은 그 호수변에 이제 살잖아요. 그 큰 물고기들을 피해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급변한 사태에 이제 물이 마르다 보니까 실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 거죠. 특히 플랫폼 노동자, 기 워커들은 우리 같은 경제 구조 안에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둔벙처럼 이제 독립돼서 떨어져 있었던 거죠. 여실하게 이런 부실한 경제의 모습이 드러난 거고 그 첫 타겟으로 이분들이 피해를 보게 됐죠. 근데 다행스럽게 이제는 급하게는 큰 부를 맞게 됐는데 향후 또 어떻게 될지는 또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태가 끝난 뒤에도 여러분들이 이런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우리 큰 경제 안에서 끌어들여서 전체적인 사회적인 구조를 탄탄하게 만들 수 있을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DD 신청할 때 일부 그 항목들이 새로 생긴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샘플 임플로이어는 어떻게 신청하느냐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다음에 영상을 짧게 만들어서 그 새롭게 변한 것들이 어떻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내가 한 달 전쯤에 회사를 나왔다라고 하는데 그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자가격리를 명령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 전부터 겁이 나가지고 일을 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 기준에 대해서 한번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법안을 통해서 이 위기 기간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되겠죠. 이 법안은 이제 그 CARES Act라고 불리는 그 법안 원문인데요. 여기서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Public Health Emergency를 이머전시의 의미는 그 이 Health and Human Services에 declare한 기간을 말하는데 그게 1월 27일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 이머전시 기간이 뭐 기준이 애매하잖아요. 근데 이 법안상에서는 기준이 1월 27일이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1월 27일에서 최근 사이에 어느 순간 어느 지점에서 자기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이 돼서 일을 하지 못했거나 그런 피해를 당했다 하면 이제 이런 실업급여라든지 이런 혜택에 대해서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 기존에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나중에 그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딱 자신이 어디 말하는 뭐 언론사라든지 정부기관이라든지 그런 게 없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금 제시한 신문기사 다른 소스를 가지고 일단 1차적으로 본인들이 먼저 판단하시고요. 너무 겁난다 그러면 변호사들에게 직접 자문을 구하시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고 스스로 확신을 좀 찾아가는 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얼마간의 그 캐시를 받게 돼서 큰 안도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위에 아시다시피 많은 그 서류 미비자들은 이 현금 혜택을 또 못 받게 돼서 큰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뭐 렌트비 때문에 쫓겨나게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뭐 렌트비 그 이빅션을 잠시 유예한다고 하지만 그게 얼마간 지속될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래서 단순히 자기가 그 현금 지금 받았다라고 이제 그 안도하시지 마시고요. 그 어둠 속에 혹은 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사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보고 그 길을 한번 찾아가보는 계기가 됐으면 하겠습니다. 저는 민주학교 황상호였고요. 아래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십시오. 많은 영상들 제공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